안녕하세요, 뚜부님입니다. 오늘은 미코랑 교환한 거 가지고 왔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미코 적어줬고 이렇게 영수증에 저랑 7만 500원치를 교환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수증을 적어주었고 덤 같은 게 왔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덤인 것 같고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뜯어주고 왔고 도안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은 너무 귀여워. 우와. 요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이쁜 도안들 믹스로도 보내준 것 같아요. 요것도 예쁘게 사용할게. 믿고야 고마워. 그 다음으로 온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먹거리가 덤으로 왔는데 이거 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푸짐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요즘 교환 후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우와 우와, 먼저 이런 뽀로로 요술 반지 캔디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4개 중에 하나가 들어있대요. 우와 너무 신기한데. 우와 저 이런 거 처음 봐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한데 이거 진짜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고마워. 그 다음으로 이렇게 믿고 쿠폰이 왔고 믿고 쿠폰이 이 정도 나온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네 나중에 일단 가지고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오트밀도 두 개가 왔고 요즘 오트밀 보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마지막인 것 같고 우와 자유시간이랑 이거 약간 초코 그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또 덤이 있는데 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레핀지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이렇게 믹스를 다 보내준 것 같은데 뜯어서 도안 공개할게요. 이렇게 해서 도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쉬이 좀 먹으니까. 우와, 뱀이포터. 요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있었어요. 요런 인스 믹스들도 제가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물품인 것 같은데 먼저 이런 수분이 왔어요. 요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포장도 진짜 하나하나 꼼꼼히 해준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수분이는 이렇게 들어있었고 먼저 제가 진짜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여운형 쿠폰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쿠폰이래요. 영수증. 이거 슈이전빵 언니가 판매하는 건데 진짜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믿고와 교환 물품으로 넣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이거 아마 은솔님 출처로 알고 있는 거 맞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수수은마구님 출처. 다음에 이거는 율보님 출처로 알고 있는 거고 다음으로 이런 헬리님 출처로 알고 있는 이런 거랑 이건 두 세트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있는 이렇게 이 정도가 들어있었고 그 옆에 거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또 포장돼서 왔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또 이런 식으로 들어있었고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양한 도안들이 들어있었어요. 이거는 믿고 출처인데 너무 갖고 싶었는데 3세트나 넣어줬고 이것도 믿고 출처인데 4세트나 넣어주었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 다음 이거 물총도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4세트나 넣어주었습니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되게 푸짐하게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체리 랩핑지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인스가 들어있는데 먼저 이런 단짝 시리즈 이런 두부 인스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거 산이님? 아니 세니님 도안이고 세리넬님께서 발주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 이건 잘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인스 그 다음 바닷가 매미 인스는 두 세트 그 다음 이런 인스 한 세트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이건 또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라영이 출처 랩지로 알고 있습니다. 실물 더 이쁜 것 같아. 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는 떡메모디가 있는데 이거 그 햇님 언니 출처 대떡메로 알고 있는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한 권에 보내주었고 그 다음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대떡 메모지 이렇게 반건 정도 보내주었습니다. 이 떡메도 너무 잘 사용할게. 믿고야 고마워. 그다음 이제 두 개 남았는데 이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도 되게 뭐가 많이 들어있는데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런 마감용 이런 마감용 나 이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핑크 리본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소스오마그님 출처. 그다음 이거는 출처를 모르겠는데 이런 귀여운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런 도무송 이거는 뽑기 시리즈로 제가 꼭 갖고 싶었던 건데 믿고와 이거 다섯 종류나 넣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까미 그다음 이거 포토카드 그다음 이런 포카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이 정도 왔고 이제 마지막 수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제일 이렇게 푸짐한 거 왔고 떡메가 있는 것 같은데 얘를 한번 살려볼게요.
그 정도면 뭐 살린 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붙여놓고 써볼게요. 대박, 여기 미니 떡메들이 들어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은솔님 출처 이런 떡메모지 한 건이 왔고, 그 다음 이건 출처를 모르겠는데 이런 모찌 떡메모지 왔고요. 다음으로 이거 진짜 너무 예뻐서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미니 떡메모지 한 건씩 왔고요. 그 다음 이런 두부 떡메모지랑 이런 세리네님 출처 떡메모지 해서 이런 식으로 떡메모지가 또 7건이 더 왔습니다. 총 여기까지가 믿고랑 교환한 거고, 믿고도 교환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올게요. 안녕.